감독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네. 영상입니다. 네. 영화 감독이요? 네. 누가 감독이죠? 누가 감독이죠? 감독님이시죠? 아니 안사태 씨가 영화 감독입니까? 제가 그 단편 영화 작업을 한 7개를 했거든요. 아, 그랬어요? 왜 이름 몰랐을까? 근데 이번에 또 그 배급사가 붙어가지고 네. 녹색창. 네. 제 이름을 치면 영화 감독이 뜹니다. 아, 그래요? 개그맨 점 어렵게 따냈어요. 예. 우와. 제가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 후반 작업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영화 감독 개그맨으로 대박. 함께 뜨는 안상태 씨의 화면 만나보시죠.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. 아니 사건 현장 보는 거 좋아하잖아. 아니 들어가. 아이 왜 무서워. 아 그럼 여태까지 그 해결한 건 어떻게 한 거야 그거. 아 들어가 들어가. 아 나 무서우면 나올 거예요. 안 무섭게 해줄게. 안 무섭게. 빨리 알아. 안심콩. 안심콩? 프로파일러가 심하지 않는다. 때깔이 다른데요. 오 그러네. 오, 진짜네. 아이고 좋아주세요. 아이고. 아이고 나 들어와 들어와. 준석. 아유 고생 많다. 아니, 누구예요? 프로파일러. 프로파일러? 아. 들어오세요. 아니 갑시다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창문이 열려져 있는 걸로 봐서는 용의자가 창문 바깥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온 뒤 피해자의 후두부를 작은 망치 같은 거 작은 망치 부서. 왜 그래요? 이걸로 해줘. 신약한 프로파일러라서 지금 무서워. 망치는 무서워. 아, 망치는 무서워. 그러니까 용의자가 이 요술봉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벼러렁 벼러렁 한 것 같습니다. 그래. 너 밖에 저 사람 누구야? 아 피해자랑 같이 살던 친구인데요. 최초 신고자입니다. 아 그래? 저기요. 예. 잠깐 일로 와보세요. 예. 아니, 잠깐만. 최초 신고자라고 들었는데 그때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. 새벽에 운동 끝나고 집에 왔는데 친구가 죽어 있더라고요.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. 왜 거짓말을 해요?